배틀필드 5 맞습니다.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 프로모션 게임이 맞고요. 번들 프로모션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돈을 먹였다는 거는 뭐 불법적인 방법 그런 걸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네. 네, 게임사와 예. 어떤 금전적인 아, 투자, 예. 기술 개발에 있어서 같이 여기, 협업했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엔비디아가 비용을 투자하고 이런 거는 사실인 건 맞습니다. 네. 예. 자, 배틀필드. 요 게임이 그렇게 지금 평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예. 배틀필드 V가 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 말이 많은데. 예. 뭐 게임 자체는 언제나 그랬듯이 당연히 중간 이상은 한다. 예. 예. 뭐 그런 의미가 많은데 이게 게임 완성도와는 별개의 문제로 좀 곤혹을 치렀죠.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뭐 CEO가 뭐 사임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기도 했고 그죠? 네. 아무튼 뭐, 게임 자체는 네. 솔직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폭망이에요. 아쉽습니다. 700만 장 넘게 팔았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도?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 예전에 비해서 예. 그 50% 할인 때리는 거. 그 시점이 굉장히 빨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 시리즈보다 예. 성적이 못하다는 건 팩트인데 예. 그 절대평가에서 예. 배틀필드 V가 망한 건 아니다. 예, 네, 700만 장 팔았으면. 예, 벤치님 이런 걸 잘 수치적으로 잘 설명해 예. 주는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네. 예전 배틀필드의 그런 파워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배틀필드 나오면요, 막 게임방에서 막 업그레이드 네. 한다고 하고, 그리고 벤치 사이트에서 막 뜨고 난 뒤, 우와 며칠간에 그게 막 회자가 되고 맞아, 막 맞아, 이랬는데 맞아. 지금 맞아. 저희 회사전에서도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네. 때는 저는 폭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느껴지는 온도가 좀 다른 거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700만 장이나 팔아졌겠다고 하는데 많이 판매된 거죠. 저 뭐 할 말 없지. 예. 자. 배틀필드를 켰고요. 예. 지금 보시면 예. 해상도는 4K로 동일하고요. 예. 이제 문제는 그래픽 화질 옵션인데 자 왼쪽부터 볼게요. 예. 왼쪽부터 보시죠. 예, 라데온 같은 경우는 DX12 활성화 그 다음에 그래픽 품질은 최고 이렇게 적용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주실까요? 아, 저 옵션이 다르네요. 좀 네, RTX 20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DXR이죠, 저게. DXR. 그러니까 DirectX 12 API 안에 포함된 DirectX 레이트레이싱이라는 API가 있는데 예. RTX는 레이트레이싱 지원하지만 예. 라덴 7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옵션이 다른 겁니다. 강력한 프로모션으로 이런 것들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옵션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예. DXR은 껐습니다. 따라서 DXR을 껐기 때문에 화질 예. 옵션 동일하고요. 예. 화질 옵션을 동일하게 해서 4K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 잠깐 좀 그 배틀필드란 게임을 조금 좀 비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이 배틀필드란 게임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에도 거의 뭐 첫 번째, 두 번째 할 만큼 그런 그래픽 효과가 우수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우수한 게임이기도 해요. 딱 보면 와 이런 예, 탄성이 절로 나오죠. 그 그래픽 진짜 좋아요. 예. 배틀필드 진짜 예. 좋고 저도 감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저를 인정합니다. 네. 야,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게다가 배틀필드 한글화가 됐어요, 그죠? 네. 야, 저 밑에 왜 이거 더 느립니까? 아 지금 그 계정이 다른데 아, 예. 아마 클라우드 동기화가 떴었거든요.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로딩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야, 저 밑에 낙엽이 흩날리는 저 그래픽 효과를 보십시오. 마치 이 연산이 어우 정말 불규칙이 다수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패턴 자체도 보면 야 정말 뛰어나네요. 마치 진짜 낙엽 같아. 자 성능이 나오는데 예.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룡님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어? 아 이거 렌더링되는 화면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프레임적으로 네. 완벽한 동일한 화면이 아니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인데 예, 예. 사실 그 차이로 인한 성능 편차는 크지 않아서 예.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데온이 더 좋은 거 라데온 7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아요. 배틀필드 5에서 아니 엔비디아하고 강력한 네. 프로모션을 한 게임이 왜 이상하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조사랑 게임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반드시 예. 특정 제조사한테 어떤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예.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엔비디아에서 네. 배틀필드 개발사에게 압력이 가해질 시간입니다.
바로 연락을 해서 이게 무슨 거냐, 라디오 세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니들 드라이버 최적화 좀 빨리 해라, 우리가 돈을 많이 줬지 않느냐, 이렇게 연락을 할 겁니다 엔비디아에서.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배틀필드 V에 대한 어떤 성능 최적화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예. 거기에 플러스 그 RTX에 대한 기술적 구현 예.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사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틀필드 V에 쓰인 프로스트바이트 엔진이잖아요. 예, 예. 그 엔진은 그 라디온 그래픽카드의 GCN 계열이 예. 성능이 잘 나왔어요. 예. 그렇죠. 7970 때부터 그랬습니다. 배틀필드가 그렇죠.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대대적으로 엔비디아랑 프로모션 했다고 해서 예. 라디온 성능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온다. 예. 이러면 정말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엔비디아랑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라디온 7이 훨씬 성능이 잘 나오죠? 지금 거의 뭐 8프레임, 9프레임 이렇게 날 때도 있고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엔비디아에 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좀 박수를 예. 치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주죠. 아 이거는 칭찬합시다. 예. 사실